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 딱이네 가지만 바꾸면 꿀피부 된다입니다. 저는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너 뷰티가 훨씬 중요하다. 외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크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피부를 막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품 프리랜서 유튜버 모델로 활동도 하고 지난달에 아라필이라는 너무 좋은 제품 공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 이러이러이러한 것만 바꾸면 피부가 훨씬 좋아지겠구나를 배워서 그거 딱네 가지만 바꿨는데 그 이후로 피부가 확확확확 좋아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진짜 피부 톤도 맑아지고 환해지고 결도 좋아지고 저 요즘 제가 봐도 아, 피부 요즘 진짜 좋다 느껴요. 근데 피부과 절대 가지 않았고요. 거창하고 비싼 제품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 크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도 않았고요. 일상생활 속에 딱요네 가지만 바꿨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심.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딱요네 가지만 바꾸면 훨씬 예쁜 피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니의 꿀피부 관리 팁입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케어를 하라. 우리 피부는 일정 주기별로 각질이 탈각되고 새로운 각질이 올라와요. 이놈의 각질이 잘 알아서 떨어져 나가면 좋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 탈각되지 않고 피부에 남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크림을 발랐을 때그 흡수도 방해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림을 바르기 전에 피부에 있는 나쁜 아이들을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무조건 깨끗하게 관리를 할 거야. 해서 욕심내서 각질 케어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각질 케어를 할 때는 좋은 각질, 나쁜 각질이 있는데 어쨌든 케어를 하게 되는 순간 피부에 있는 장벽이 사라져서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나쁜 각질 위주로 없애주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어떤 타입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세번 따다닥보다 한 번씩 꾸준히 오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품을 추천드리면 광고 같을까봐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각질 케어 제품을 정말 여러 제품을 다 사용해 봤었거든요. 스킨케어 라인은 욕심이 없는데 각질 케어는 되게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서 10가지 제품을 넘게 까다롭게 사용하면서도 그나마 제일 좋은 거를 사용하다가 아라클라 아라필 이거 제가 한 6개월 넘게 사용하다가 너무 좋아서 지지난달에 공동 구매했었어요. 얘는 피부의 각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각질은 그대로 두고 나쁜 각질만 사르르 분해시키기 때문에 각질 케어로 인해 피부에 부담 요소를 거의 없애준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케어를 하자.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건 이거다. 입니다. 두 번째, 아침은 라이트 클렌징, 저녁은 딥 클렌징입니다. 일단 저녁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 폼 클렌저나 마구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피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 혹은 아침, 저녁마다 사용하는 폼 클렌저 타입도 다르게 맞게 할수록 피부 관리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저녁은 아무래도 아침부터 했던 메이크업이 오래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외부적으로 받은 노폐물, 유해한 것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되도록 딥 클렌징을 강조한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최대한 말끔히 씻어내주어야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을 확실하게 시켜줍니다. 고로 저녁은 딥 클렌징. 반대로 아침은 라이트 클렌징이에요. 아침은 저는 원래 물세안만 하다가 되게 가벼운 타입의 폼 클렌저를 사용한 이후로 또 피부가 다시 좋아졌거든요. 저는 상당히 건성인 피부입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직 의견이 나뉘는데 아침 물세안이 좋다, 폼 클렌저 세안이 좋다 나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은 저는 우리 애기,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맨날 자면서 애기한테 얼굴을 이렇게 부비면서 자다 보니까 자는 동안 피부에 우리 애기의 털이 이렇게 가득 남거든요. 그래서 베개에 있던 노폐물이나 우리 애기의 털을 물세안보다는 아침에 라이트한 폼 클렌저로 사용하고 나니 피부결이 또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건성 타입인데 아침 폼 클렌저 사용한 게 훨씬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의견이 너무 갈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아, 아침에도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피부가 훨씬 좋아진다 싶으면 저처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세안 후에 수건으로 닦지 말고, 톤으로 닦지 말고, 미스트 뿌린 후 톤으로 톡톡. 저는 건강이든 피부든 좋은 거 10가지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거 한 가지 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의외로 수건으로 닦고 톤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게 피부결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세안 후에 그냥 물기를 말릴 경우에는 그 사이에 피부에 있던 수분이 너무 뺏기기 때문에 물이 있는 상태에 미스트를 가득 뿌려서 미스트와 수분을 동시에 흡수시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나만의 스킨케어를 시작하시면 돼요. 네 번째, 영양감 가득한 수분 크림을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발라준다. 많은 분들이 제 스킨케어 루틴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죠? 제가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크림이거든요. 오늘은 스킨케어가 주제가 아니라 꿀피부 관리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저녁에는 딥클렌징으로 피부 노폐물을 싹 없애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에센스를 바르고 난 뒤에 이 수분크림을 마치 무슨 슬리핑팩처럼 듬뿍듬뿍, 흡수가 조금 덜 돼도 되니까 듬뿍듬뿍 바르고 자면 자는 사이에 얘가 싹 흡수되고 얘가 싹 피부에 흡수되면서 다음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로 거듭납니다. 저는 건성이지만 답답한 걸 너무 안 좋아해서 오일 라인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영양감이 가득한 수분크림이라서 이 한계로 슬리핑팩처럼 사용하고 자고 관리하고 난 이후로 피부결이 또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듬뿍듬뿍,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활동하는 동안 우리가 얼굴에도 노폐물이 묻지만 머리카락에도 상당히 묻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머리도 저녁에 감아주시는 게 좋고, 저는 저녁에는 헤어 제품을 머리에 바를 경우에 자면서 또 얘네가 얼굴에 묻으면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어서 밤에는 이 수분크림을 머리에도 발라주고 잡니다. 그럼 얼굴에 묻어도 같은 거 발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도 2번이랑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볍게 라이트 세안을 하고 똑같이 미스트를 뿌리고 에센스 바르고 아침에는 이 수분크림을 가볍게 발라요. 가볍게 바르면 흡수가 빨리 돼서 바쁜 아침에 화장을 바로 해도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게 자꾸 떠오르는데, 저 운동 갈 때 화장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궁금하셨죠? 강조해. 강요의 강 앞에. 운동 갈 때 화장을 어떻게 하냐면, 화장을 하진 않지만 이 수분크림 바르고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운동을 다녀옵니다. 자, 여기까지 지니 같은 꿀피부 되는 방법 4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게 뭐 별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몰랐고요. 근데 이 4가지를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처럼 막 이렇게 오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 3일만 신경 써도 금방 습관으로 자리 잡히거든요. 이거 해보면 일주일, 2주일, 3주 지날 때마다 피부가 확확확확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같이 예쁜 피부, 꿀피부로 거듭납시다. 지금까지 뷰티 유튜버 유망주를 꿈꾸는 다이어트 유튜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